저는 오늘 지방 흡입, 지방 이식, 그리고 코 수술을 진행하게 된 아틀러입니다. 일단 코 자체가 작기도 하고 이 매부리가 신경이 쓰여서 전체적인 높이를 높이면서 좀 라인 정리하는 느낌. 다리는 눈이 큰데 코만 하면 딱 괜찮겠다 이거 많이 들어서 볼이 좀 라인도 V라인 됐으면 좋고 살이 없으면 약간 샤프한 이미지 갖고 싶긴 해요. 멋진하다. 그다음 코끝을 올리되 많이 길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좀 좁으니까 볼살을 조금 정리를 해서 약간 갸름하게 해주고 해서 얼굴에 동글동글한 느낌을 조금 줄이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술한 지 3개월 조금 넘었고요. 코랑 얼굴 지방 이식, 지방 흡입 이렇게 했어요. 앞볼이랑 팔자주름 쪽 그리고 턱 끝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단 얼굴 마사지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멍이 많이 든 편이어가지고 멍 빼는데 좋다는 차 같은 거 좀 마셔주고 산책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멍은 2주 정도 되니까 전부 다 빠지긴 했는데 큰 붓기는 한 달 정도는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붓기는 점차 빠져서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뻐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서 견딜만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방 흡입한 데는 괜찮았는데 코 한 데가 조금 그래도 이제 자유자재로 얼굴 표정을 못 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얼굴 자체가 둥글둥글 조금 귀여운 인상인 것 같아서 세련되고 도도한 이미지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얼굴에 있는 뭐 이런 지방도 좀 제거를 하고 코를 해서 도도한 느낌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 코도 예쁜 코라고 하셨어요. 나쁘지는 않은 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 자체가 좀 조그맣고 매부리가 있어서 세련된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부리 깎고 라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코끝도 올라가고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코필러도 처음에 맞으면 만족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뻐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니까 계속 맞다가 모양 변형이 오는 순간 이제 수술을 딱 하게 됐는데 확실히 수술이 답이에요. 시술로는 어느 정도 연명을 하는 거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긴 힘드니까 저는 진작에 수술할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 이식도 좀 제 이미지를 바꾸는데 한몫을 한 게 제가 여기 턱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둥글둥글했었는데 이 턱에도 넣어주시면서 조금 이것도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주시고 여기 앞볼이 완전 꺼졌었는데 여기도 이제 넣어주시면서 보통 부팅할 때는 여기가 조금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조금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냥 귀엽고 동글동글하다고 많이 말해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세련되고 도도한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다들 뭐 했지?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해서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만 정보를 주고 안 친한 친구들한테 아니야 뭐 살 좀 뺐어 이러고 근데 살은 안 빠졌다. 아 살은 안 빠졌어요. 조금 나이가 올라가는 애들일수록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예쁘대요 이러면서 수줍게 고백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확실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혹시 화장품 못 쓰시냐고 저한테 이제 확실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럴 때 좀 뿌듯하기는 해요. 애들이 뭐 해? 이렇게 해도 좀 달라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고 숙제를 좀 더 잘해온다거나 그런 건 없고 확실히 있는 게 그 전에는 코 쉐딩이라든지 하이라이터가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거의 안 하긴 했는데 요즘은 제 스스로 말하기 좀 민망한데 조그만 이렇게 샥 올려도 약간 막 연예인 코 같고 인플루언서 코 같고 이러니까
화장하는 게 좀 재밌어지고 하이라이터도 막 몇 개 쟁여놓고 쉐딩도 이렇게 좀 배워서 해보고 하고 있어요. 사실 엄마가 너가 어디 고칠 데가 있냐 이렇게 예쁘게 나와줬는데 이러면서 어디를 막 한다고 되게 말렸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잘했네 자연스럽게 잘 됐네 이렇게 이러면서 그래도 인정을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엄마가 잘했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원장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고 원장님 되게 원래 좀 시니컬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날 기분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잘 된 것 같고. 아 병원이 확장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가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전을 하셔가지고 깔끔해지고 너무 커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수술받은 병원이 잘 되고 있구나. 뭔가 뿌듯. 원래는 이제 좀 저를 그냥 귀여운 꼬맹이라고 생각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제가 예뻐지니까 살짝 저한테 관심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우호적으로 바뀐 거예요. 저번에 우연히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졌다면서 연락을 안 끊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약속도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직 약간 연락 중이기는 해요. 달라요. 일단은 좀 좋다고 대시하거나 헌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전보다 횟수가 좀 눈에 띄게 많아져가지고 아 나 이 정도인가? 속으로 아 좀 더 예쁘게 하고 그럴 걸 그랬나? 이러면서 막 그러고 이제 친구들도 괜히 저 데리고 다니면 어깨 쓱거리면서 그래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화장 안 하면 청순하다고 하고요. 하면은 저 예쁜 분 누구야? 사실 셀카 찍을 때도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셀카보다 이제 남이 다 찍어주는 거 원래 그 전에는 보기 싫었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호빵맨이야 이러면서 요즘에는 제가 봐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 수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가끔 어버이날 때마다 그쪽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고민 중일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게 지금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추천 지인들한테 많이 해서 많이 보내드릴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